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명태균 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대통령실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3년 전 국민의힘에 입당할 즈음 이 국민의힘 인사와 명 씨를 두 차례 만났고 경선 이후에는 명 씨와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 두 차례 만남, 첫 번째 이준석 의혹 외에 동석한 다른 한 명은 박완수 경남지사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뉴스A는 대통령과 당시 명 씨의 관계를 집중 취재한 단독 보도가 이어집니다. 안보겸 기자 단독 취재로 문을 엽니다. 대통령실이 어젯밤 처음 내놓은 명태균 씨 관련 공식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입당 전인 2021년 7월 초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 씨를 데려와 처음 보게 됐고 얼마 후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 때 언급한 고위 당직자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두 번째 명 씨를 데려온 건 박완수 경남지사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명 씨와 대통령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자택에서 만난 건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지사는 당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3월 9일 날 반듯한 대한민국 만드시겠죠? 압도적인 당선을 시켜주시겠죠?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채널A에 명 씨와 박완수 지사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며 박 지사가 당시 윤 대통령 자택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지역구에서 자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지사 측은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에게 명 씨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당시 거리를 두라는 국민의힘 정치인의 조언을 받고 이후 명태균 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거리를 두라고 건의한 정치인은 친윤 윤한홍 의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취재로 이어갑니다. 지난 2021년 9월에서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인 시기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는 경남을 찾아 유세에 나섭니다. 윤한홍 의원, 박대출 의원 등 경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모였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시 유세 현장을 찾은 명태균 씨를 국민의힘 한 정치인이 보고 위험할 수 있는 인물이다, 거리를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조언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연락을 끊었다는 겁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정치인은 경남 창원 마산 회원구 3선 국회의원인 윤한홍 의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은 대선 경선 당시 상황실장을 맡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한 친윤계 핵심입니다. 한남동 공간에서 용산까지는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에게 명 씨가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지만 평판이 좋지 않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전 명태균 씨와 함께 이준석 대표를 만난 직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첫 만남을 갖는데요. 그 자리를 주선한 것도 바로 명 씨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런데 당시 김건희 여사가 명 씨 전화로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1년 7월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하던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첫 만남이 성사됩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들러 김 전 위원장을 잘 안다, 자리를 만들겠다고 해 성사됐다고 전했습니다. 명 씨가 만남을 주선했다는 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명 씨가 주선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6월 말쯤 명 씨 전화기로 김건희 여사가 전화와서 남편을 꼭 만나달라고 부탁했고 그 이후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해서 만남이 성사됐다는 게 김 전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만남 자리에 가보니 명 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명 씨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대표의 치맥 회동에서도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당하지 않은 대선 주자와의 소통은 되게 민감합니다. 드느냐? 중간에 버퍼를 끼고 예.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명태균 사장이었던 거고요. 윤 대통령은 이 치맥 회동 5일 뒤인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에 이준석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경선 이후 명태균 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했지만 취임 후에도 이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연락 나누는 문자를 직접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강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메신저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 11월에 있었던 일에 관해 가지고 네.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내용이 아닌 사적 대화여서 내용을 공개할 건 아니라면서도 직접 보고 들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대통령 부부 간에는 오간 여러 가지 대화나 일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도 있어요. 보네요. 본 것도 있으세요? 네. 들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대선 경선 막바지쯤부터 명 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대통령실 설명은 국민 상대로 장난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굳이 해명하려면 이런 거겠죠. 대통령은 그 뒤로 연락이 없었는데 여사는 연락했다. 국민 갖고 장난치는 거죠. 자신이 데려와 명 씨와 처음 만났다는 대통령실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준석의 권위에 기댈 만한 여지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대통령의 권위겠느냐는 상식선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명 씨와의 접촉을 부인하는 대통령실과 여권 인사들에 대해 자기 머리만 쳐봤고 자기만 안 보이면 괜찮겠지 하는 타조 같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명태균 씨 입에선 여러 여권 정치인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뷰에선 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2021년 그 시장 보궐선거 때 만나 시장 할 거냐 대통령 할 거냐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을 만든 게 본인이란 주장인데 오 시장 측은 선거 돕겠다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해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씨는 지난주 채널A와의 동행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오 시장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오 시장을 만나자마자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 첫마디였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오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물었더니 명 씨는 오 시장이 나한테 말도 똑바로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서도 본인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명 씨는 오세훈을 만든 것, 그게 내가 한 것이라며 판짜고 여론조사를 들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씨는 서울시장으로 자기가 왜 됐는지를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여권 주요 인사의 승리 배후에 있는 책사나 기획자 역할을 맡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명 씨는 2021년 보궐선거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치 선거에 큰 역할을 한 듯한 명 씨의 발언 내용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후 명 씨와 인연이 추가로 이어진 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네, 한은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체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오는 이 정치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명 씨 입에서 나왔다는 걸 전제로 제가 다 모아봤습니다. 현직 대통령부터 내로라하는 여권 잠룡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대선부터 지방선거, 당내 선거까지 내가 다 관여했다는 게 명 씨의 주장이고요.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봐도 한 8명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해줬다는 거예요, 명 씨는? 네, 일단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부터 볼까요? 두 사람 모두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됐다는 건데요. 명 씨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따르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21년 재보궐선거 때 알게 됐다고 하는데 명 씨의 자기과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때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의원 역시 명 씨는 내게 정보를 줬던 사람이라며 이후 자주 소통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오늘도 이 의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신뢰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권 잠룡으로 갑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뭘 해줬다는 거예요? 네, 명 씨는 나머지 네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이들의 선거판을 짜줬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재보궐선거, 10년 만에 서울시장에 당선될 때 그 선거를 도왔다는 건데요. 오 시장을 만나서 시장 할래, 대통령 할래 물었다고 하죠. 오 시장은 자기가 왜 시장이 됐는지 모른다고 깎아내리는 듯한 말도 합니다. 오 시장 측은 선거 때 도와주겠다고 온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하죠. 이런 큰 온도차는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선거 때보다 다 개입한 것 같아요. 명 씨 얘기 들어보면. 네, 맞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 당내 선거에서 나경원, 원희룡 의원을 둘 다 직접 만나서 조언했다고 했습니다. 명 씨, 나경원 의원은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데요. 나 의원은 일종의 연탐이었다고 저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던 2021년 전당대회 때 명 씨가 역할을 했다는 풍문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려고 만났다는 겁니다. 원 의원 측은 김영선 전 의원이 데리고 와서 인사만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정정하죠. 원희룡 의원은 지금은 전 의원이고 장관을 지냈죠. 자, 안철수 의원은 심지어 뭐 대선 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네, 명 씨 말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안 의원은 기억에 없다고 했고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된 데 대해서도 사진이 있더라도 같이 사진 찍은 사람만 100만 명은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이제 공식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죠?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명 씨와 자택에서 두 차례 만났는데 모두 정치인이 데리고 왔고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시간 순으로 보시면요.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 이준석 당시 대표와 만났고 얼마 후 국민의힘 정치인, 저희 취재 결과 박완수 현 경남지사죠. 박 지사와 함께 봤다는 겁니다. 그러다 저희가 확인하기로 친윤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에게 명 씨와 거리를 두라고 해서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3년 전 2, 3개월 잠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게 끝이라는 겁니다. 야, 순방 중인 대통령실에서 어쨌건 입장까지 냈는데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와 만난 게 최소 한 차례 더 있고 이후 소통도 더 있었다는 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나간 자리에 명 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거들었는데요.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한 뒤 1년도 넘은 시점인 2022년 10월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메신저를 자신이 봤다고요. 김 여사와 명 씨가 연락을 이어왔음에도 대통령은 안 했다고 발을 빼는 건 기만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이 명태균 건에 대해서 입을 열었어요. 네, 한 대표, 일단 본인은 명 씨를 알지 못한다면서 명 씨에 휘둘린 여권 정치인들의 행태를 구태 정치로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국민들께서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름이 독특하시니 제가 들어봤으면 알았을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한 대표 문상을 간 자리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서 명 씨 논란에 대해서 걱정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명 씨 논란이 어디까지 커질지, 뭘 갖고 있는지 등 우려가 오갔다고 하고요. 현재 여권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김 여사 행보에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부산 재보궐선거 지원 자리에서 밝혔는데요. 선거 민심에 악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홍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당에서도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정치가 결국은 국민과 민심을 따르는 건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는 사흘 만에 다시 부산 금정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바로 이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와서 금정을 뺏어가겠다고 합니까? 합니다. 그거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안 됩니다.
유세차에 올라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총선 때 지지를 한 번 더 보내달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나라를 구해주십시오라고 소리치며 다녔을 때 그것에 반응해서 나라를 구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부산입니다. 한 대표는 내일 군수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군으로 갑니다. 재보선 때까지 현장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은입니다. 자,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그만두게 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다시 탄핵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저런 탄핵 얘기한 일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탄핵 얘기해요. 나는 안 했어요, 분명히. 나 때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지난 주말 유세 발언이 탄핵 시사라는 해석을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도 그만두게 하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야권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2차 심판의 핵입니다. 장전역에서 부산대역까지 걸어가며 시민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권 텃밭인 부산을 잡을 경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는 전남 영광을 찾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진보당 세가 만만치 않아 민주당 내부에서는 위기감도 감지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는 음주교통사고 당일 파출소로 경찰이 임의 동행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1시간 넘게 머무르며 조사를 받았는데요. 파출소 조사 전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단독 확보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꾸려다 택시와 부딪히는 문다혜 씨의 캐스퍼 차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혜 씨를 근처 이태원 파출소로 임의 동행합니다. 새벽 3시 5분 이태원 파출소에 다혜 씨가 운전했던 캐스퍼 차량이 먼저 도착하고 잠시 뒤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향하는 다혜 씨 모습이 보입니다. 음주 사고를 낸 지 23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파출소로 걸어가다가 멈춰서더니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파출소로 들어가는 다혜 씨. 파출소 진입 1시간 16분 뒤 다혜 씨와 경찰관이 밖으로 나옵니다. 조사를 마친 겁니다. 다혜 씨는 경찰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다시 파출소로 들어갔고 16분 뒤 캐스퍼 차량이 파출소를 떠납니다. 귀가하는 다혜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다혜 씨는 이곳 이태원 파출소에서 조사를 마친 뒤 직접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혜 씨가 파출소에서 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원 확인과 사고 경위에 대한 간단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다혜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였고 경찰관과의 의사소통 과정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다혜 씨는 용산경찰서 출석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전 남편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자신의 변호인에게 이 사건 변호도 맡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북한이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연결되는 도로, 철도 다 끊고 방어 구조물까지 쌓겠다는 건데요. 어떤 의도인지 박수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절 선언이 발표된 건 오늘 오전 10시쯤입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통해 오늘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방어 구조물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인근 도로를 끊어왔는데 완전한 차단과 요새화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다리 기둥만 남은 경의선 철로 북측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총참모부는 또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어떤 소통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북한의 기본 방침인데 미군의 소관 사항도 아닌 군사 경계선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미국에 얘기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한미 간의 갈라치기의 모습이 있다. 북한은 최근 이틀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 두 국가 체제 규정을 담은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일문구 삭제나 영토조항 신설 등이 가져올 대내외 파급력을 고려해 물리적 차단 조치부터 먼저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민족이나 통일 이런 개념을 폐기시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 합참은 오늘 오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주제였는데 통일은 북한 주민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객석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오릅니다. 싱가포르 국빈 방문 마지막 날 렉처 강연자로 나선 겁니다. 싱가포르 렉처는 정상급 인사들을 강연자로 초청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연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강조했습니다.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통일 이슈가 이어졌습니다. So do you think that the 15 August Unification Doctrine focus on freedom and human rights as you have pointed out earlier could be perceived as a significant threat by the North Korean's regime? 북한에 대한 위협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통일 원칙과 비전은 자유, 평화, 통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로 향합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이 주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심각한 잔디 상태로 논두렁 잔디라는 지적을 받아왔죠. 더위에 강한 품종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민환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는 양잔디로 불리는 한지형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잔디 조성 속도가 빠르고 공을 차면 미끄러지듯 나가는 특성 때문에 축구 경기장에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더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폭염에 콘서트 대관이 겹쳐 잔디 훼손이 특히 심각했다는 분석입니다. 잔디 상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시설공단이 잔디 품종을 조선잔디, 난지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난지형 잔디입니다. 뿌리가 깊고 탄탄한 데다 고온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난지형 잔디는 더위에 강하고 마찰도 잘 견딥니다. 다만 축구 경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름에 잔디가 안 죽어요. 다 녹아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공을 굴려보면 공이 잘 안 굴러요. 공단 측은 난지형 잔디가 경기장용으로 적합할지 내년부터 실험적으로 키워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잔디 관리 예산도 늘릴 계획입니다. 공단은 서울시에 내년도 잔디 교체 예산으로 올해의 6배가 넘는 15억여 원을 요청했습니다. 잔디를 많이 확보해 자주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문제는 국감에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잔디 문제를 거론했던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 선수를 오는 15일 서울시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주차된 차량만 2,400대가 넘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큰 피해를 입을 뻔했는데요.
공국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흰색 전기차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얼마 안 돼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불똥이 떨어집니다.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지며 불길은 서서히 잦아듭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4층에 주차된 국산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 새벽 2시 40분쯤. 1000세대가 넘는 대형 단지로 당시 주차장엔 2400대 넘는 차량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네. 전기차 화재라고 놀랐죠. 왜냐면 아파트 화재가 번질까 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가동되면서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았습니다. 불이 난 차량 근처에 다른 차량이 없었던 것도 다행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를 지상으로 옮긴 뒤 수조에 차량을 담가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불이 난 전기차가 주차된 곳인데요. 바닥엔 검게 그을린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어제 오후 6시쯤 충전기를 연결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입주민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화재 감지기가 먼저 작동했을 때 우리 기사님이 바로 이게 혹시 오작동인가? 하지만 현장 바로 가봤어. 연기가 확 나니까 바로 방송하고 매뉴얼들을 등장했죠. 경찰은 차량을 정밀 감식해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찜질방 옷을 입고 편의점에 온 손님이 음료수 여러 병을 사서 연달아 들이키더니 술맛이 난다라며 직원에게 호통을 칩니다. 마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황토색 찜질방 옷을 입은 40대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곧장 음료수 진열대로 향하더니 털썩 주저앉아 커다란 음료수 여러 병을 챙깁니다. 계산을 마치자마자 갈증이 심한 듯 같은 자리에서 음료수를 연달아 들이켭니다. 이내 고개를 푹 떨구고 가쁜 숨을 내쉽니다. 편의점 직원을 향해 음료에서 술 맛이 난다고 큰 소리를 쳤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술 냄새가 계속 난다고 하면서 그 목이 계속 타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지구대에서도 가만히 앉지 못하고 그 의자에 아주 누워가지고. 경찰이 남성을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했더니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심한 갈증은 전형적인 마약 중독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각성제기 때문에요. 굉장히 뭐 예민해지고 어떤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고열이 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몸에서 이 수분이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입마름을 더 강하게 하니까. 불안해하며 횡설수설하거나 기운이 없는 것처럼 몸이 처지는 모습도 마약 투약 의심 증상입니다. 남성은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국경일마다 활개치는 폭주족들, 오늘 한글날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폭주족의 성지라는 천안에 대거 몰렸는데요. 왜 이렇게 천안으로 모이는 건지 조현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요란한 경적 소리, 형형색색의 오토바이 수십 대가 사거리 중심을 빙빙 돕니다. 단속 경찰을 비웃듯 중앙선까지 넘나들고 폭주까지 터뜨리며 질주합니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딱 일어났더니 오토바이 여러 대가 돌아다녔어요. 저렇게 사람들을 피해주면 재밌나. 경찰은 한글날인 오늘 폭주족 단속 결과 교통법규 위반 등 102건을 적발했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에선 지난 광복절 150건을 비롯해 3.1절 어린이날까지 올해 국경일에만 폭주족들의 불법 행위 446건을 처벌했습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경일마다 폭주족들은 천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충북에 있어서 길이 자동발달이죠. 그게 그 경기도나 충청북도나 지난번에 보니까 전라도에서도 올라왔더라고요.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오토바이는 국도로 이동하는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목포 전라권까지 관통하는 1번 국도의 중간 지점이 바로 천안입니다. 천안에는 이처럼 왕복 8차선이 교차하는 대형 사거리가 적지 않은 데다 도로 곳곳이 좁은 골목으로도 이어집니다. 사거리는 폭주족의 무대가 되고 골목길로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셈입니다.
3.1절 유관순 열사 동상 주변이 주요 집결지가 된 것도 천안이 폭주족 성지가 된 이유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오늘 오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퇴근 중이던 경찰과 시민들이 도운 덕에 차량 안에 있던 4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갑자기 크게 움직입니다. 휘청거리던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뒤따라오던 차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경찰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즉시 차량을 세우고 사고 차량에 달려갔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비상 깜빡이 켜고 갓길에 정차해서 앞에 트럭 기사한테 119 신고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사고 충격으로 차량 엔진룸에서 연기와 함께 화염이 치솟는 아찔한 상황. 추가 사고 위험에도 이 경사는 망설임 없이 차량 뒷문을 열고 탑승자 구조에 나섰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 두 명도 가세했습니다. 결국 차량에 타고 있던 네 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용감한 시민들 덕분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 차량은 핸들 조향장치 고장으로 균형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관과 시민의 신속한 대처 덕에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걷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희망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에 최대 6억 원을 얹어주는 억소리 나는 환송회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한 시중은행은 지난해 8월 30대 과장급까지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자녀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된 희망퇴직금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국내 14개 은행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6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1인당 평균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법정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겁니다. 일부 은행 직원의 경우 6억 원이 넘는 희망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은행들의 이자로 남은 이익이 최대 6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었는데요. 고금리 장기화에 곳간에 쌓인 자금들로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서민들한테 대출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쉽게 버는 느낌이 들죠. 노력보다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국민 돈으로 돈잔치를 벌인다, 은행에는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퇴직금 잔치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외국계 유통 기업들이 한글판 메뉴를 내놨습니다. 버거, 피자, 커피 같은 외래어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권갑구 기자입니다. 거대한 괴물버거, 큰 숙성 우유버거. 메뉴판 속 햄버거 옆으로 한글식 이름이 이색적입니다. 곁들여 마시는 음료도 오늘은 검은 쓴물입니다. 영어 표기가 익숙한 미국 야구팀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고 티셔츠에는 훈민정음 해레본에 나오던 옛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외국계 기업들이 한글로 새긴 한정판 상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한글 마케팅 참여 기업도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피자와 햄버거 업체 한글 마케팅도 눈길을 끕니다. 피자에는 서로 어우러져 함께 먹다는 뜻의 얼러 먹다. 치킨버거는 긴 닭고기빵, 이렇게 한글로 풀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글 마케팅을 해서 그 로컬화 작업에 있어서 그 로컬인 한국 소비자한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한다.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잘 안 쓰는 한국말에 대해 알게 되는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미지 변신도 꾀하는 한글 마케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한국이 선진국 채권 클럽으로 불리는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75조 원의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금리가 낮아지고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한국이 미국, 일본 등에 이어 26번째로 세계 국채지수 멤버에 편입됐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네 번째 도전만이자 대한민국 채권 역사 74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실제 반영은 1년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이뤄집니다. 그동안 세 가지 기준 중 외국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정부가 지난 2년간 외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한 점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윅비 편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75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고 그 혜택은 무엇보다도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우리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국채 조달금리가 낮아집니다.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정부 재정 여력도 커져 민간 경기에 숨통이 트입니다. 환율 안정 효과도 기대됩니다. 연기금이나 뭐 이런 기관들이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격 때문에 환율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정부는 채권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만큼 답보 상태인 증시의 밸류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 출범 42년 만에 처음으로 전 구단 흑자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 팬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굿즈 마케팅에 한몫했다는데요. 경제카메라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응원 열기만큼 야구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 곳이 바로 이 굿즈 샵입니다. 이렇게 매장 앞에는 인기 캐릭터와 협업한 유니폼과 응원용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인기 웹툰 캐릭터가 들어간 굿즈 제품은 어린이 팬과 2030 여성 팬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마루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루랑 콜라보를 해서 이걸 사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지금 다 품절이 돼가지고 아쉽지만 못 사고 그 대신 유광 점퍼를 샀습니다. 1982년 창단 초창기부터 2010년대까지만 해도 굿즈는 선수들의 유니폼이나 모자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키링, 에코백, 이어폰 케이스 등 굿즈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어두운 콘서트장을 밝게 비춰주는 응원봉과 선수들 개개인의 포토카드처럼 아이돌 팬덤 문화가 접목된 굿즈도 출연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 좀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선수들의 응원하는 이런 것들이 굿즈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 구단들은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 팬들이 언제든지 굿즈를 직접 보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근 편의점을 구단의 특색에 맞게 꾸며 24시간 굿즈를 판매하는 시기입니다. 또 야구는 이게 시즌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만 하면 끝나지만 이렇게 24시간 이제 1년 내내 열어주는 팝업 스토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자연스레 야구에 더 관심이 갈 것 같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유니폼이 가방과 무선 이어폰 케이스, 때론 액세서리로 변합니다. 기존 제품을 업사이클링하는 맞춤형 굿즈까지 등장할 만큼 굿즈 시장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하시는 가방 만들고 싶은 대로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일부 구단의 올해 굿즈 매출은 지난해 대비 300%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굿즈 마케팅 성공에 힘입어 10개 구단 모두 흑자를 보는 첫 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익 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상당한 흑자 경영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굿즈 열풍이 구단에는 수익을, 야구 팬들에게는 특별한 재미와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장호림입니다. 허리케인 헐린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는데 미국 플로리다주의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상륙할 예정입니다. 590만 명에 대한 대피령이 발령돼서 초비상인 미국 상황, 김민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 한 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시내가 텅 비어 있습니다. 도심을 빠져나가려는 차들은 외곽도로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막고자 창문에 나무 판자를 덧댑니다. So I've done what I can. Hopefully I come home. My house is still here. 소형 발전기와 연료, 식료품들을 준비하며 집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은 현지 시각 오늘 밤 미국 플로리다주를 그대로 관통할 예정입니다. 주 정부는 주민 590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시속 260km가량의 강풍을 동반한 탓에 최고 4.6m 높이의 해일까지 예보됐습니다.
2주 전 비슷한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헐리는 4등급의 위력에도 200명 넘는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5등급 허리케인 밀턴의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해외 순방까지 연기했습니다. This could be the worst storm hit Florida in over a century. And God willing it won't be, but 미 CNBC 등 현지 언론은 최악의 경우 1,750억 달러, 우리 돈 약 235조 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미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죠. 해리스 후보의 공세 추위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독재자다, 살인자인 김정은 시진핑과 친구다, 싸잡아서 비판했는데요. 문예빈 기자입니다. In office. Now this is a guy who said he'll be a dictator on day one.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음 달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를 독재자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언급하며 이들은 독재자, 살인자로 묘사되는 사람들인데 트럼프가 이들에게 놀아난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독재자 프레임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일화로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미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15일 출간 예정인 책에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가 푸틴 대통령에게 비밀리에 진단 키트를 보냈다고 폭로한 겁니다. Everybody was scrambling to get these kits, the tests. And this guy who i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sending them to Russia to a murderous dictator for his personal use. 트럼프 측은 이 쓰레기 책은 화장실 휴지로 써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ut if Donald Trump, even if it's true, look,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speaking to world leaders? Kamala Harris's approach has been to hide in a basement, grace, and it's a complete failure of a foreign policy. 현지 언론들은 해리스가 트럼프를 독재자나 규칙을 어기는 정치인 등 미국 민주주의를 해치는 인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조건 없는 휴전을 시사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였던 나스랄라에 이어서 그 후계자마저 잃고 궁지에 몰린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측이 현지 시각 어제 휴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바다 أن يترسخ موضوع وقف إطلاق النار وتستطيع الدبلوماسية أن تصل إليه كل التفاصيل الأخرى 이스라엘과의 전쟁 강행 입장을 보이던 헤즈볼라가 조건 없는 휴전을 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Now that Hezbollah is on the back foot and is getting battered, suddenly they've changed their tune and want a ceasefire. 로이터 통신은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에 여지를 둔 것이라며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압력을 견디기 어려워 입장을 바꿨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협상 중재 분위기도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미국과 아랍 국가들이 휴전을 위한 중재를 위해 이란과 비밀 회담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휴전에 대한 기대감에 그동안 치솟았던 유가는 현지 시각 어제 4% 넘게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휴전 가능성을 언급한 입장을 낸 직후 헤즈볼라 수장의 후계자 하심 사피에딘을 최근 제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We took out thousands of terrorists, including Nasrallah himself and Nasrallah's replacement. 네타냐후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미국 방문도 불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넸던 최재형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검찰이 최재형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 당시 경기 여주 양평 지역구에 출마한 최재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목사는 최 아브라함이라는 미국인 신분인데 우리 국민이나 체류 자격을 얻고 3년이 지난 외국인만 선거운동을 허용한 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당시 최 목사는 유세 차량에 올라 발언을 했습니다. 상처받은 양평 군민들, 여주 군민들의 그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분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지난 2월과 3월 시국 강연회 발언도 최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월 강연에서 이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를 받았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2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정감사장 같은데요. 밥만 따라가라. 누구한테 건넨 말일까요? 네, 어제 국방위에서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밥만 따라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향해서 이 말을 한 사람, 바로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즉강 끝. 때리면 김정은이 뒷대가리가 깨집니까? 안보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체 답변을 안 줘요. 잠깐만요! 잘못된 건 중지시키고 해야 됩니다. 정청래 위원장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정청래 위원장 반만 따라가십시오. 유상범, 곽규택, 송석준, 주진우 의원님께 경고합니다. 발언권을 준비합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을 보십시오. 왜 그만큼 못합니까? 위원장님은. 예? 누굽니까? 여기 있는 공직자들 지금 누굽니까? 맥주 드십니까? 아니 왜 야당 상임위원장들처럼 세게 못하냐 이거네요. 맞습니다. 이 한기호 의원은요. 이 성일종 위원장이 같은 당인 여당에게 더 잘해주기는커녕 국감 진행 순서부터 시간 배분까지 야당인 민주당에게 더 유리하게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위증의 경우에 약 10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1, 2분만 더 주십시오. 1분 그 더 제가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알겠습니다. 1분 더 드리십시오. 마냥 시간 주고 마냥 발언권 주고 국회의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무소불위처럼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한 한기호 의원과 오늘 통화를 해보니까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자기 당에 한없이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위원장들이 있었냐면서 그런 위원장들을 비꼬기 위해 꺼낸 말이라고 했습니다. 야당 위원장을 겨냥한 거라고요.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박지원, 곽규택 의원. 챗GPT는 누구 편을 들었어요? 네, 챗GPT요. 어떤 질문이든 입력만 하면 답을 내주는 인공지능이죠. 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감장에서 이 챗GPT에게 김건희 여사를 구속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과연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판결문을 입력시켜 보았습니다.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검사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구속 기소하자고 말하겠다. 챗GPT 나쁜 놈이죠. 자기가 입력 값을 준 대로 뭐 아니, 일을 해서. 우리나라 검찰은 뭐 하고 있냐 이거. 챗GPT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챗GPT에게 김 여사 구속할지 말지 물어봐서 할 거면 뭐 검사 판사는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챗GPT에는 챗GPT로 맞선 겁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챗GPT에다가 김건희 여사의 언론에 나오는 그런 혐의 사실을 넣고 아, 예, 알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공소 사실을 정리해가지고 챗GPT에다가 넣어봤어요. 백현동 개발 비리는 선고 형량이 5에서 7년, 대장동 개발 비리는 8년에서 12년, 법원이 내릴 최종 선고는 15년에서 20년 정도. 정치적으로 보면 그럼 챗GPT가 이제 다른 편이 또 된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이번엔 민주당, 국민의힘이 챗GPT를 악용했다고 반발했는데요. 법원에 판결문을 넣어야 하는데 왜 검찰에 공소장을 넣느냐고요.
무죄를 다투는 사람을 두고 기소된 죄명을 모아서 형량이 얼마냐고 물으면은 국민들이 오해를 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저를 모방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공소장을 ChatGPT를 저처럼 선한 사람이 활용하느냐 악인이 활용하느냐. 사실 뭐 양쪽 모두 정치 공세 외에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도 궁금해서 ChatGPT에 물어봤습니다. ChatGPT를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랬더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특히 특정 입장에 활용되면 편향된 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인공지능 유난히 많이 등장하죠. AI도 정치 공세 도구로 쓰이는 데는 마찬가지로 걱정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펑펑 터지는 홈런에 가을 야구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KT가 LG를 꺾으면서 준 플레이오프의 운명은 이제 최종전에서 가려집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에 단 1승만 남겨둔 LG의 초반 기세는 무서웠습니다. 2회 초 김현수가 짜릿한 선제 홈런으로 가을의 침묵을 깼습니다. 바로 뒤이어 박혜민이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로 연속 타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홈런으로 기울어진 분위기는 홈런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KT 문상철이 좌월 솔로 홈런으로 추격의 발판을 놓았습니다. 한 점차 불안한 리드를 이어가던 5회 말엔 4번 타자 강백호의 우월 솔로 홈런이 터졌습니다. 포크볼을 그대로 받아친 비거리 120m짜리 강백호의 올가을 첫 홈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승팀 LG의 뒷심은 만만찮았습니다. 8회 초 5대5로 동점을 만들더니 끝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웃은 건 KT였습니다. 11회 말 파울로 판정된 강백호의 타구가 비디오 판독 후 2루타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투아웃 만루까지 간 상황에서 심우준의 타구가 2루로 향했고 유격수와 2루수가 겹치면서 끝내기 안타가 나온 겁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 돼야 되겠다. 혼자 입으로 중얼거렸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 5차전까지 이기고 플레이오프까지 마법을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승 2패 균형을 맞춘 두 팀은 모레 준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마지막 승부를 벌입니다. 채널A 뉴스 강치혁입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 이후 배드민턴협회 의혹 폭로와 부상으로 국제대회를 건너뛰었던 안세영이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두 달 만에 공식 경기를 가볍게 승리한 뒤에는 북받친 듯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안세영이 등장하자 관중석에선 환호가 쏟아집니다. 날카로운 스매싱은 코트 구석구석을 찌르고 무릎엔 테이핑했지만 발놀림은 가볍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모습입니다. 2대0으로 가볍게 승리한 뒤 안세영은 관중석을 향해 인사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이후 협회 저격 폭로와 부상으로 코트를 떠나 있었던 안세영이 두 달 만에 복귀한 겁니다. 안세영은 논란 이후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더 커졌는지 아니면 좀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잘 복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경기를 보며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만날 기회되면 만나야죠. 네, 죄송해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있어요. 두 달째 면담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안세영은 그동안 일본 오픈과 코리아 오픈 등 국제대회에 줄줄이 불참하면서 중국 천이페이에 세계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15일부터 시작되는 덴마크 오픈에 출전해 다시 랭킹 포인트 쌓기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뛰고 있는 유럽 축구 클럽들이 한글날을 맞아서 팬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글 유니폼은 물론 선수들이 한글 배우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은 유준 기자가 전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에
이강인 한글 이름 석자가 적혀 있습니다. 등번호는 한국을 상징하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호랑이로 꾸며졌고 태극기도 눈에 띕니다. 한글날 즐겁고 의미 있는 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글날을 맞아 만든 한정판 유니폼인데 파리 생제르맹 온라인숍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도 한글날을 기념하고 축하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글을 통해 여러분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토트넘은 평소에도 한글 사랑이 넘칩니다. 선수끼리 한글로 이름 쓰기 대결을 하고 This is okay, I think, and this I don't know. Oh, yeah, yeah. 크리스마스 때는 일명 토트넘체로 불리는 딱딱한 한글이 적힌 모자를 선물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한글 예뻐 최고야 사랑해.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독일 바이에른 뮌헨도 한글날을 맞이해 한국어 연습을 하는 선수들의 영상을 공개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건들바람이 불어 상크름한 하루였습니다. 순우리말로 표현한 날씨인데요. 부드럽게 부는 서늘한 바람에 선선했음을 뜻합니다. 내일도 낮엔 선선하고 아침엔 쌀쌀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 하고요. 전국의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제주에 최대 30mm, 서해안엔 5m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충북, 경북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안쪽으로 좁혀져 이동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5도, 강릉 12도, 부산은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엔 서울 22도, 부산 26도, 제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고 주말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78년 전 세종대왕은 가엾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 세계에서 무려 42만 명이 한국어 시험을 봤습니다. 더 이상 한국인만의 언어가 아닌 거죠. K-POP, K-드라마를 즐기는 외국인들, 한글의 매력에도 빠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소프트 파워의 힘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한글은 위대하죠.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